원래 1년에 한번 분갈이 해주는 건데요. 얘는 계속 물으더라고요. 계속 물러가서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분이 좀 너무 큰것 같네요. 아, 분이 안에가, 와, 여기가 되게 축축하네요. 지금 속이 너무 축축합니다.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이게 손톱 끝이 안 다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요 입장 크기에 따라 분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심어줬는데요. 이게 되게 축축하네요. 계속 이게 잎이 이렇게 뭔가 병이 오는 것 같아서 탄저병인가? 점점 점점 생기고 그래서 작은 분에 심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흙이 이렇게 붙어 있는 흙을 제가 그때 사온 그대로를 심었어요. 흙을 다안 털고. 흙이 조금 많이 마사를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넣어서 다시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마사를 반 정도 채웠고요. 나머지는 다육이 흙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다시 심어주려고 합니다. 요 아이는 자꾸 말라가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뽑아보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근데 초보 때라, 완전 초보 때라 제가 너무 걱정돼서 안 털고 심어줬었네요. 이번에는 잘 털어가지고요. 뿌리가 젖어 있었던 걸 보니까, 그리고 뽑아보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까만 점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가습이었던 것 같나봐요. 후동에서 산 다육이 흙에다가요, 심어가지고 제가, 근데 유럽 에곤이고요. 이렇게 샀는데 자국까지 생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국을 어쩌나 해야 되는지 계속 당황되네요. 다른 데다 심어줘야 되나 봐요. 엄마랑 같이 붙어 있게 자꾸 심어주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되네요. 이거 다 따로. 이건 따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렵네요. 이거 같이 심어주는 게. 많이 했거든요. 뽑을지 말지. 근데 뽑아서 흙이 축축했는데 그거 흙을 다안 털고 심어줘가지고요. 그래도 많이 털고 다시 이렇게 새로 심어주게 되었으니까요. 잘 적응해서 또 자구가 올라오길 한번 기대해봐야겠습니다. 화이팅! 잘 키워볼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